조국 사태로 중도층 이탈이라는 악재를 만난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과 부산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항의 문자를 보내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최고위원 회의에선 부산의 지역구를 둔 김혜영 의원이 사과했습니다.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중도층 표심 이탈로 고심이 큰 부산 경남권의 기류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도권은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수도권 3선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후한무치한 인간들뿐이라며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중진들은 사석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다며 청와대에 책임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문제 삼으며 수사를 빨리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최고위원 자격으로 사과한 김혜영 의원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 항의했습니다. 한국당은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